아토미 립 컬러 슈어 컬러 라인. 투명하면서 상큼한 발색. 탱탱하게, 촉촉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밀하게 표현하자. 내추럴하게. 발랄하게. 상큼하게. 글로시하고 입체적이다. 아토미 립 컬러 비비드 컬러 라인. 부드러우면서 뚜렷한 발색. 지나치지 않고 촉촉하게. 한 번의 터치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자. 도도하게, 섹시하게, 시크하게. 과감하면서 자연스럽다. 여섯 가지 구성. 같은 느낌, 다른 연출. 좀 더 과감한 연출. 립밤을 익게 만드는 촉촉감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드는데? 컬러 선택 고민하지 말자. 아토미 립 컬러. 아토미 립 컬러 자세히 알아보자. 선택의 차이로 달라지는 포인트 메이크업 립. 하지만 두렵다. 무난한 베이지 컬러는 밋밋하고 변신이 확실한 비비드 컬러는 너무 과감하고 금방 지워지는 건 아닐까?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아토미 립 컬러로 고민 없는 입술 연출을 해보자. 립 메이크업은 화사한 컬러와 촉촉하고 반짝이는 내추럴한 입술 연출이 관건. 하지만 발색과 글로시한 연출이 가능한 립스틱은 흔하지 않다. 이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탄생한 아토미 립 컬러. 아토미 립 컬러는 슈어 컬러 라인과 비비드 컬러 라인이 있는데, 슈어 컬러는 글로시한 연출과 함께 자연스럽고 상큼한 발색이 특징이다. 바를 때마다 발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비비드 컬러 라인은 강한 발색이지만 실크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컬러 라인으로 촉촉하면서 슈어 컬러보단 조금 매트한 것이 특징이다. 밀착감이 좋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서 두려움 없이 선택해볼 만한 컬러다. 두 컬러 라인 모두 보습과 컬러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는 아토미 립 컬러라 하겠다. 좀 더 제대로 립 컬러를 표현해보자. 첫 번째, 컨실러나 파우더를 이용해 입술 주위를 정돈한다. 두 번째, 립밤이나 입술 보호제를 바른다. 아토미 립 컬러는 립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르지 않아도 되지만 부족하다면 발라준다. 세 번째, 아토미 립 컬러로 원하는 느낌을 연출한다. 컬러 선택 고민하지 말고 이제 아토미 립 컬러로 자신 있는 입술 연출을 해보자.